사람이 다니는 길 한쪽을 막아선 불법 입간판들 흔히 볼 수 있죠.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오정현 기자입니다. 빵빵하게 공기를 넣은 길쭉한 풍선, 빽빽하게 메뉴를 적어놓은 배너형 간판,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. 바람 불 때나 비 많이 올 때 그럴 때 좀 쓰러지면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길 가다가 못 보고 부딪히거나 하나, 둘, 셋 길거리에 세워둔 불법 간판을 직접 세워봤습니다. 몇 걸음 채 떼기도 전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숫자들 일은 일은 하나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 양쪽에 71개 입간판들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본 건 제 키 약 2배 정도 되어 보이는데 입간판들은 허용된 규격이 있습니다. 너비는 60cm, 높이는 1.2m를 넘길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세워본 입간판 대부분은 불법 광고물인 셈입니다. 전기를 쓰는 입간판도 불법입니다.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비 오는 날 감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.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난립하고 있습니다. 구청에 계도장이 나붙은 풍선 입간판도 철거 시한이 3주나 지났지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. 다 있길래 이제 저희도 간판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세우는 거거든요. 원래 거기 다 있었어가지고. 전주시도 계도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 과태료 부과는 두 건에 그쳤고 그나마 건당 6만 원을 물렸습니다. 현행법상으론 최고 500만 원까지 강한 처분도 가능합니다. 저희가 영세한 업자들한테 뭐라고 호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럽죠? 현재로서는 민원을 좀 예방하는 처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무기력한 단속을 비웃듯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입간판. 시민들을 통행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